할렐루야.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세월을 보내고 있다 할지라도 오늘 하루만큼은 하나님께 새 노래로 찬양할 수 있는 거룩한 날 되길 바랍니다.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시편 96편 1절에서 5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 선포할지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지극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들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아멘. 요즘 한국은 트로트 바람이 아주 거세게 불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각 방송사마다 트로트 가요, 뭐 재전, 뭐 경연 대회 이런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서 꽤 많은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저도 몇 편을 이렇게 보았는데요. 거기에 이 신출내기, 무명가수 이런 분들이 아주 유명한 명곡의 이 트로트를 불러대는 걸 들으면서 한편으로 가슴이 쩡하게 찡하게 이렇게 울려오는 듯한 느낌도 받습니다. 그런데 원곡자는 전혀 다른 느낌으로 대부분들이 부릅니다. 또 심사위원들의 이 평가를 보면 원곡자와 똑같이 부르면 그건 100% 탈락입니다. 그러나 자기 나름대로의 색깔을 가지고 자기의 내면의 모습을 그 원곡자의 곡을 빌려서 표현하는 자들은 아주 훌륭하게 평가하고요. 또 그런 노래 가수들의 그런 노래를 들으면 듣는 자로 하여금 가슴이 찡하게 하게 됩니다. 곧 아무리 오래된 곡일지라도 새로운 심령으로 새로운 감성을 담아서 노래하면 그것이 전혀 다른 새 노래가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단순히 트로트만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주님께 드리는 그 찬양도 똑같습니다. 그 찬양도 아주 오래전에, 몇백 년 전에 작사, 작곡된 곡일지라도 지금 내가 어떤 심령으로 노래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새 노래가 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읽어드린 말씀의 그첫 시작이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새 노래는 히브리 말로 하다시, 쉬라라는 말인데요. 이 하다시라는 말은 수선하다, 리메이크하다, 이런 뜻이에요. 쉬라, 이건 노래. 특히 수금에 맞춰서, 악기에 맞춰서, 그 찬양하며 노래하는 것을 쉬라라고 그럽니다. 곧 그렇게 노래가 뭐예요? 새롭게 만들어지는 노래, 수선되어져서 새로운 제품이 되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새롭게 리마인드 되어진 노래로 주님을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아주 오래된 곡일지라도 그것이 내 안에 들어온다면 나의 심령과 동일한 것이 되어져서 나의 신앙의 고백, 나의 믿음의 고백으로 드려지는 찬양을 부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날마다 내가 새로워질 때 가능한 것입니다. 보라, 옛것은 지나가고 새것이 왔다라는 말씀도 여기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날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배 때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떤 심령으로 주님을 찬양합니까? 그 예배를 드릴 때 찬양할 때에 여러분들이 심령이 정말 새로운 심령이 되어져서 주님을 사모하는 그 뜨거운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그 가사들이 나의 신앙의 고백으로 찬양하고 있다면 그것은 새 노래입니다. 그런데 나의 믿음의 고백이 없이, 나의 감정의 표현 없이, 내 영성의 표현 없는 그런 찬양은 엄밀히 얘기하면 죽은 찬양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찬양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귀 기울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한낱 세상의 대중가요조차도
자기의 마음, 자신의 그 감정을 깊게 담아 전하면 사람의 마음에 심금을 울리는데, 하물며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찬양이 나의 강렬한 믿음의 고백이 없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울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나의 간절한 믿음을 담고 나의 간절함, 그 마음의 그 뜨거운 사랑을 담아서 찬양한다면 그 찬양의 소리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새 노래로 들으시고 우리가 드리는 그 찬양을 통하여 기뻐하며 감동을 받게 되어지신다는 겁니다. 오늘 하루 이런 찬양에 한번 도전해 보지 않겠습니까? 소리 내어, 소리 높여 주님을 찬양할 수도 있지만 마음속으로라도 흥얼거리는 콧노래라도 주님을 한번 나의 믿음을 담아서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의 고백을 담아서 한번 찬양하는 날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하여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지금 여러분의 찬양 소리를 들으시면서 정말 감동을 받을 수 있는 거룩한 날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새 노래로 주님을 찬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지금 우리 가운데 실제가 되길 원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며 새 노래로 주님께 찬양함으로 나의 온전한 사랑의 고백을 담아 주님을 찬양함으로 주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는 거룩한 날 되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치유하심이 이 시간 예배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 위해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